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국민 생선으로 꼽히는 갈치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여름철 보양식으로 손색이 없다고 하는데요. 갈치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심혈관 건강에 좋고 비타민 A도 많이 들어있어서 눈 건강을 지키는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갈치를 고를 때는 은백색의 광택이 있고 등에는 약간 검은색을 띠면서 살이 단단한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 보조식품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혈당 조절과 체지방 관리에 도움을 주는 건강 보조식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슈 중 하나가 바로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아주 빠르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회가 되면서 국가적으로 직면한 부담 중 하나가 바로 노인의 의료비 증가라고 합니다. 식습관의 서구화와 운동 부족 등 여러 이유로 인해 당뇨병, 심뇌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노인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주기적인 건강검진 등 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일상에서 부족한 영양소 보충과 건강 증진을 위해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는 현대인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다양한 건강보조식품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제품을 선보이는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건강에 필요한 성분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을 비롯해 생활자파, 홈인테리어 제품 등 여러 제품군을 취급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고객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고객의 신뢰를 받는 파트너로서 위치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이곳. 특히 좋은 품질만이 고객에게 보답하고 인정받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데요. 최근에는 혈당 조절과 체중 관리를 돕는 건강보조식품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네, 현대인들은 불규칙한 식사와 높은 스트레스 수준으로 인해 체중 증가와 혈당 문제를 많이 겪고 있는데요. 특히 고탄수화물 식단이 일반적인 한국인들에게 혈당 관리가 중요한 건강 이슈인데요. 이러한 배경에서 체중 관리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건강 보조식품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제품의 주성분인 양춘산은 미얀마에서 자란 열대식물로 약 92%의 양춘산 추출 분말을 함유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이 성분의 효능은 무엇일까요? 양춘산은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생강과 식물 중 하나로 열대기후에 동남아시아에서 전통약재로 사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 효능이 주목받게 되면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중 체중지방 감량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장 운동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 제품에는 양춘산 추출 분말뿐만 아니라 양춘사와 궁합이 좋은 바나바 잎 추출물이 부원료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바나바 잎에는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주며 특히 코르솔산은 인슐린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바나바 잎에는 노화를 방지하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다양한 향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양춘사와 바나바잎 추출물이 함유된 이 제품은 안전한 품질 관리를 위해 품질 경영 및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 인증이 완료된 상태로 불필요한 첨가제와 부형제가 포함되지 않아 보다 더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체중 관리와 혈당 조절의 과학적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양춘사와 바나바잎 추출물을 고함량으로 사용하고 제품의 안정성과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철저한 품질 관리와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대인의 바쁜 생활을 고려해 간편한 이제 섭취 방식을 제공하며 꾸준히 복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편리성을 중점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체중 감소, 혈당 조절, 소화 건강 개선 등 다양한 건강 효능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제품은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고 고탄수화물 식단 위주인 경우나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사람, 혹은 고혈압 및 심혈관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섭취하기 적합한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건강보조제품을 선택할 때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며 불필요한 첨가물이나 부영제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다 섭취 시 복통이나 설사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품 라벨에 명시된 복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바쁜 업무에 쫓기는 현대인들이 건강을 위해 바람직한 생활을 한결같이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인체에 유용한 원료를 사용한 건강보조식품을 통해 간편하게 건강관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 회사는 정직, 정성, 정도의 가치를 바탕으로 혁신과 성장을 지속하며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현대인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품질 좋은 건강보조식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은퇴 후 나만의 시간을 즐기기 위해 취미를 정해두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취미로 피아노, 드럼, 기타와 같이 악기를 배우는 시니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악기를 배우면서 공연도 즐길 수 있는 시니어 음악학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액티브 시니어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액티브 시니어란 건강하고 활동적인 중장년층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이전 세대와 달리 은퇴 후에도 자신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자기 개발 및 레저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버킷리스트의 하나로 새로운 악기 배우기에 도전하는 시니어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제활동과 양육 같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삶이 한층 더 홀가분해진 시기에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 음악학원. 이곳은 음악학원 교육의 선구자 역할을 한 남주희 대표가 30년 만에 시니어 음악 교육의 한 획을 긋기 위해 설립한 시니어 전용 음악학원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학원은 30년간의 운영 경력을 바탕으로 피아노와 보컬, 기타 드럼 등 다양한 악기와 장르의 수업을 제공합니다. 각자의 수준과 목표에 맞춘 맞춤형 수업을 통해 처음 음악을 접하는 사람들도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함께 성장하는 커뮤니티를 제공합니다. 수강생들이 되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인테리어에 신경을 써 밝고 쾌적한 공간으로 꾸몄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넓은 합주실과 녹음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합주실에서는 실력이 겸비된 수강생들이 팀을 만들어 밴드 연주를 할 수 있고 녹음실에서는 언제든지 자신의 연주를 녹음해 음원 제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랜 학원 운영으로 유명 뮤지션이 된 제자들도 많고 국내 실용음악대학 및 미국 유명 음악대학에 합격시킨 150명 정도의 제자들이 강사로 재직 중입니다. 저희 시니어 음악학원의 경우 현재 유명 밴드의 드러머인 제가 직접 학과장으로서 악기에 따른 강사들을 배정하며 원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남주희 대표가 직접 지도하는 피아노 수업. 초보자를 위한 피아노 수업부터 찬송과 반주법, 치매 예방을 위한 피아노 수업 등 다양한 레벨에 맞는 수업이 진행되며 딱딱한 교재가 아닌 남주희 대표가 직접 제작한 맞춤 교재를 통해 수강생들이 즐겁게 피아노를 배우며 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악기를 배우고 싶었는데 퇴근하고 나면 피곤해서 악기를 배울 엄두를 못 냈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 중에 짬을 내서 레슨을 받다 보니까 회사에 지장도 안 되고 업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너무 좋아요. 많은 시니어가 배우고 싶어하는 악기로는 타악기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드럼을 꼽을 수 있는데요. 두드리는 악기인 만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제격일 뿐만 아니라 두 손과 발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인지 능력을 발달시키고 운동 효과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합주할 때는 주인공처럼 팀을 리드하는 느낌이 남다르다 보니 화려한 퍼포먼스를 뽐낼 수도 있다는데요. 건강이 정신적으로도 좋고 또 육체적으로도 자꾸 팔다리를 움직이니까 노인네들 어떤 치매 예방도 좋을 것 같고 아주 좋습니다. 이외에도 추억의 악기인 통기타를 비롯해 색소폰과 우쿨렐레 등 다양한 악기를 배울 수 있고 음치인 사람들을 위한 노래 교실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니어 학생들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편안하고 친근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며 지속적인 피드백과 격려를 통해 자신감을 북돋아줍니다. 또한 음악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재미있는 학습을 지원합니다. 한편 이곳은 매월 1회 재즈나 팝송, 클래식 등 전문 공연팀이 멋진 공연을 선보이며 수강생들끼리 음악에 관해 이야기하고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저희 시니어 학원의 목표는 즐거운 인생, 행복한 노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니어반은 노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근처 직장인들을 위해 점심시간 30분 짜투리반과 악기 기초반, 직장인 밴드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미래의 시니어층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매년 봄, 가을에는 악기 앙상블 밴드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자 하는 CEO 모임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새로운 취미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는데요. 시니어 전문학원에서 즐겁게 악기도 배우며 공연도 관람해보는 건 어떨까요? 소고기를 비롯해서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고기류는 우리 식단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고기별로 고유의 맛과 영양을 지니고 있어서 갈수록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다년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육가공 제조 및 OEM 제품을 위생적으로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잔치상에 고기 요리를 올렸으며 각종 고기 부속물에 맞는 요리법을 개발하는 등 고기 사랑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면역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육류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고기에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철분, 아연, 비타민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1, 2인 가구 증가와 바쁜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가정 간편식과 밀키트 육류 제품군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다양한 원료육을 이용해 양념육 가공 및 밀키트로 제품화하고 있는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축산물 양념육 가공 및 포장육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국내 및 미국 등 해외에서 직접 수입한 원료를 현지화하여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신선하고 건강한 제품을 생산하여 B2B 및 B2C 시장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로 식품 가공업에 집중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고기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핵심 사업으로 삼고 있는 이곳. 식품안전관리기준인 HACCP 인증을 받아 철저한 위생관리를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계획 단계부터 품질, 위생, 디자인 등 모든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는데요. 양성진 대표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처음 시골에서 상경해 식당에서 일하며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미래보다는 현재 당면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던 저는 아직도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에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후 육가공업계에서 일하면서 꿈을 가지게 되었고 회사 발전을 위한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 발전의 원동력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묻는다면 머리로만 계산하지 않고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시도하며 마지막으로는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오너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직원들도 시작하기 전에 실패를 먼저 생각하기에 저는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미국 등 해외 공급 업체로부터 품질 좋은 원료육을 구매한다는데요. 입고된 원료육은 전처리 과정을 통해 깨끗하게 세척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절단기를 이용해 목적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절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쇄기에 절단한 원료육을 넣어 원하는 입자로 분쇄한 뒤 혼합기를 통해 다양한 양념과 재료를 균일하게 섞어요. 고기를 빠르게 냉각시킨 후 자동화된 포장 시스템을 통해 위생적으로 포장한다는데요. 포장 과정에서 진공포장, 밀봉포장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고기의 신선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포장된 제품은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미생물 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검사를 받는다는데요. 엑스레이 검사기를 통해 제품 내 이물질 유무를 체크하고 제품의 맛과 질감, 외관을 검사하여 최종 품질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품질 검사를 마친 제품은 저온저장고에 보관된다는데요. 저장고 내 온도는 자동 조절 시스템을 통해 일정하게 유지되며 주문이 들어오면 냉장 또는 냉동 차량을 이용해 최적의 상태로 제품을 배송한다고 합니다. 우수한 품질의 원재료를 사용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와 협력하며 모든 생산 단계에서 지속적인 품질 검사를 통해 제품의 일관성과 우수성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국제적 위생 기준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작업 환경의 청결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고요. 최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위생과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의 변화와 소비자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신선도 유지 및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은 대형 슈퍼마켓과 외식 프랜차이즈 매장, 온라인 스토어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이곳의 향후 계획은 무엇일까요? 저희 회사의 목표는 신선하게, 안전하게, 건강하게라는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꾸준한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로 제품의 다양화와 혁신을 추구할 것입니다. 셋째로 환경 친화적인 생산 공정을 도입하고 원료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등 친환경적인 경영 방침을 강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피드백을 반영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맛도 좋고 영양도 만점인 고기. 앞으로도 신선하고 안전하게 밀키트 육류 제품을 만들어 바쁜 현대인들이 간편하면서도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는 아이와 부모의 공통 관심사인데요. 하지만 공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재가 교과서라는 사실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아이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뜨거운 나라일 것입니다. 학생들 개개인에 따라 구체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진로나 분야는 모두 다르겠지만 목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 성적을 거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업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라는 것입니다.
과목에 맞는 학습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문제풀이에 매달리다 보니 흥미는 떨어지는 데다 학습에 들인 시간에 비해 성적이 나오지 않아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 공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과서를 바탕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훈련하여 결국 아이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원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네, 저희 학원은 교과서 독서 후 독후 활동으로 그 내용을 노트 필기하는 학원입니다. 공부 방법을 몰라 헤매는 아이들에게 저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공부 방법과 공부 습관을 훈련시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학원이나 공부방의 수업 방식은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기만 하고 학습 방법을 가르치는 곳은 드문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독서 훈련 전문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홍진현 대표는 학습 능력을 극대화하는 훈련을 통해 아이들이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게 즐거워서 공부방부터 시작해서 학원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수학 수업을 먼저 했었는데 문제를 읽고 이해를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보니 공부의 중심은 문해력에 있다는 걸 깨닫고 독서 프로그램을 학원에 도입했습니다. 이후 최상위 독서인 교과서 정독 필기 훈련을 도입하여 많은 아이들이 공부에 도움이 되고 있고 학원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와 영어 문법, 사회, 과학, 한국사 등 과목당 주 1회 60분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메타인지 학습을 통해 기억력 훈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훈련은 빠른 시간 동안에 많은 양의 내용을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훈련 방법으로 이러한 훈련을 통해 아이들이 엄청난 양의 핵심 어휘를 자동으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요. 그리고 공부할 단원에 들어가기에 앞서 해당 단원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 후 본격적인 교과서 필기 훈련을 진행한다는데요. 제목부터 필기를 한 후 해당 페이지를 찾아서 단락을 모두 필기하는데 이렇게 손으로 쓰는 행위를 통해 뇌를 자극시켜 장기 기억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교과서는 정제된 텍스트로 된 최고의 비문학 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이 교과서를 가지고 수능을 준비합니다. 말 그대로 수능의 시험 범위인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공부에는 가장 본질적이며 기본적인 교과서가 중심에 놓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훈련을 통해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 방법을 알게 되고 이전 지식과 새로운 지식이 더해져 진짜 지식으로 완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교과서를 기반으로 잘 읽고 잘 찾고 잘 쓰는 독서 능력도 쑥쑥 키울 수 있다는데요. 옛날에는 글은 잘 읽었는데 모르는 어휘도 많고 단어도 많아갖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게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친구들한테 알려줄 수 있고 어휘가 쉬워진 것 같아요. 네, 일방적인 정보 전달의 한 방향 수업이 아닌 자기주도 학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컨텐츠가 짜여 있고 학생들은 교과 내용을 자습서나 참고서를 이용하여 스스로 읽고 정리하며 진짜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이곳에서는 주기적으로 학부모 세미나를 개최한다는데요.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들의 독서 습관과 학습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곳의 학습 메커니즘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 프로그램의 수업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인데요. 앞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교과서 개념 어휘 한자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교과서 어휘를 통해 학교 공부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저희 프로그램의 훈련을 통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설명회나 세미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훈련 프로그램을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단순히 강의를 듣고 암기하는 수동적인 자세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는 스스로 노트 필기를 하며 능동적으로 정리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주도 학습 능력과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길을 걷다 보면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거나 통화를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어폰이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형태의 이어폰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골 전도 방식으로 귀를 막지 않고 소리를 전달하며 뛰어난 방수 기능을 갖춘 블루투스 이어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만큼 이어폰 또한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현대인은 이어폰을 귀에 끼고 음악이나 동영상 콘텐츠를 즐긴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큰 볼륨으로 긴 시간 동안 이어폰을 착용하면서 젊은 나이에 난청이 발생하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폰이 귀를 막아 주변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돌발 상황이 일어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기존 이어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다 보니 소비자들의 관심이 골전도 이어폰으로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북 전주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은 차별화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대인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골전도 블루투스 이어폰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혁신적인 LED 기술과 건강에 초점을 맞춘 제품을 개발하여 삶의 가치를 더하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고객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건강에 초점을 두고 여러 논문과 기사를 토대로 연구하여 이곳만의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데요. 다양한 제품 중에서도 골전도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경우 청력 보호를 중점적으로 하여 개발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심심치 않게 청소년 난청에 대한 뉴스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전만 하더라도 난청은 노화에 의한 중년층의 질병이었지만 요즘은 과도한 잘못된 이어폰 사용으로 인해서 그 나이층이 점점 10대, 20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이어폰은 우리 일상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사용 방법에 따라 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이어폰 사용 중에도 귀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골전도 기술을 활용하여 음질을 향상시키면서도 동시에 사용자의 청력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골전도 블루투스 이어폰은 기존 이어폰과는 다른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데요. 기존의 인이어 이어폰은 공기의 진동을 통해 소리를 전달하는 공기전도 방식으로 이루어진 반면 이곳에서 개발한 제품은 피부와 뼈를 통해 소리를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원리 덕분에 청력 손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골전도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주변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 조깅이나 라이딩 등 야외에서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유용하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선보인 이어폰의 가장 큰 장점은 청력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는 4000Hz 파장대를 최소화한 점인데요. 이 파장대는 중저음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이어폰 제품이 이 파장대를 강조해서 사용자에게 더 다양하고 풍부한 음질을 제공하지만 장기간 사용 시에는 청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저희는 이런 위험을 인식하고 과감하게 4000Hz 파장을 최소화하여 사용자의 청력 손상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이 제품은 세 가지 모델로 구성되며 모두 KC 안전인증을 받아 소비자는 안심하고 원하는 모델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는데요. 특히 인체공학적인 설계와 함께 가벼운 무게로 제작되어 오랜 착용 시에도 통증이나 불편함이 없고 직관적인 조작 버튼을 활용하여 쉽고 편안하게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어 음성 지원 기능을 탑재해 복잡한 설정이나 기능 탐색 없이 간편하게 음성 명령으로 이어폰 조작이 가능하고요. 방수 IP68 등급을 적용하여 물로 직접 세척해 사용할 수 있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골전도 이어폰을 처음 접한 소비자들은 초반에는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셨다고 해요. 이건 아무래도 기존 이어폰과는 다른 방식으로 착용을 하기 때문에 짧은 적응 기간을 거친 후에는 오히려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적응 후에는 기존 이어폰에서 느꼈던 귀막힘 증상이 사라져서 더 편안한 착용감을 경험했다고 하고 또 골전도 이어폰은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이어폰 착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물놀이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고객들의 많은 사랑 덕분에 저희 제품은 2024년 블루투스 이어폰 부문에서 소비자 만족도 1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막을 자극하며 주변 소음을 차단해 돌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이어폰 사용은 이제 그만! 귀를 막지 않아 주변 소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 고막의 피로도도 줄일 수 있는 골전도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안전하게 음악을 듣는 건 어떨까요? 고객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기능을 반영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구현하기 위한 과정이 쉽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디자인의 변경과 제품 기능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돼서 합리적인 비용을 도출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을 위한 건강한 제품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영어 교육과 놀이를 접목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를 하면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하는 형태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영어와 미술을 접목한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며 창의력까지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화된 세상에서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데요. 비즈니스를 비롯해 과학, 기술,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공용어로 자리 잡은 영어는 수많은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모든 부모는 내 아이에게 최상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싶은 마음일 텐데요. 하지만 막상 쏟아져 나오는 영어 프로그램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합니다. 수업 내용이나 교과서 내용을 강제적으로 암기시키는 주입식 교육에 치중해 영어에 흥미를 잃거나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아이들이 즐겁게 미술 활동을 하며 영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수업 환경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는 영어를 즐겁게 배우기 위해 미술을 접목시킨 영어미술 교육기관입니다. 유년기의 영어는 반드시 즐거워야 한다는 가치 아래 아이들이 영어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5세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동화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과 연계되는 미술 창작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어 미술 지도사 과정을 이수하고 과외교사와 영어 교습소를 거쳐 현재는 영어 미술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전희진 대표. 영국에서 예술대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에서 미술대학교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은 이중언어 강사와 미국 유럽 출신인 원어민 강사들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을 개발하며 수업을 진행한다는데요. 제가 이전에 오랫동안 영어과외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그중 제가 7살부터 가르친 아이가 있었는데 영어 자체를 공부로만 받아들이다 보니 처음에는 영어를 싫어하고 수업도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제가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영어 수업을 진행했더니 아이가 수업을 좋아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영어라고 말하고 학교에 가서도 영어 실력이 뛰어난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영어와 미술을 결합해서 가르치는 게 학습적으로 훨씬 효과적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이에 직접 영어미술 교육기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어요. 영어 동화책 속의 이야기를 주제로 아이들이 이해한 내용을 그리거나 만드는 활동을 통해 시각화하면서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이곳. 아이가 영어 단어로 발화를 시작할 때 문장으로 바꿔 표현해주면서 궁극적으로 아이가 완전한 하나의 문장을 스스로 만들어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데요. 특히 이곳에 다니는 대부분의 아이들의 나이는 5세에서 7세 사이로 이 시기는 소근육 발달과 더불어 두뇌 발달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미술 활동 시 모든 도구를 스스로 사용하도록 하며 손의 힘을 키워주는 부분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다양한 미술 재료를 접하도록 하여 아이들의 창의력도 발달시키고 있다는데요. 아이가 다닌 지 6개월 정도 되었고요. 영어와 미술을 같이 접목시켜서 수업을 하니까 아이가 거부감도 덜하고 또 선생님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많이 해주시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아이가 참 많이 흥미를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매일매일 수업을 오고 싶어하고 그래서 저희가 좀 멀리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이 아깝지 않은 시간이고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수업에. 네.
저희는 4명 이하의 소수정의 원칙을 고수하여 아이들에게 발화의 기회가 많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수업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영어 키워드와 문장을 선정하고 그림과 창작 시간을 통해 단어를 이해하게 하거나 동작을 통해 단어를 익힐 수 있도록 TPR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아이들 스스로 만족할 만한 수준 높은 결과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연령별로 난이도를 세밀하게 책정한 수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영어권 국가의 유치원에 온 것처럼 아이들이 미술을 매개로 영어를 모국어처럼 쉽게 학습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업 중 하나인 영어 뮤지컬 수업 같은 경우 영어 대사를 읽고 노래도 부르면서 문장의 구조를 익히게 하여 스피킹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데요. 작품의 캐릭터를 분석하고 배경을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 나만의 무대를 꾸미고 손인형을 만들어서 인형놀이 하듯이 영어 대사를 읊다 보면 아이들이 학습하는 줄도 모르게 어느새 영어 문장을 발화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등장인물의 가면도 직접 만들고 의상도 제작해보며 작품 속 캐릭터에 푹 빠져든 아이들은 다양한 단어 습득과 문장 읽기를 해낼 수 있게 된다는데요. 선생님이랑 하는 게 재밌어서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아트 하는 게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발 만드는 게 재밌었어요. 아이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주입식 교육은 이제 그만. 영어와 미술을 접목시킨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의 영어 실력도 키우며 창의력도 쑥쑥 발달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들이 외국어를 잘하기를 원하신다면 싫어하지 않게, 질리지 않게 즐거운 방법으로 접하도록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영어를 공부의 영역으로 바라보지 않고 모국어를 배우듯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사용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노화는 신체 모든 부위에서 나타나는데요. 특히 사용 빈도가 높은 치아에 노화가 생기면 마모나 파절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노화된 치아를 불필요한 손상 없이 자연치아에 가깝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치아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도와주기도 하고 음식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잘게 부숴주기도 하며 아름다운 미소를 연출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치아도 노화로 인해 변화가 생기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요. 노화가 진행될수록 치아 표면의 미네랄이 부족해져 치아의 구조가 약해지고 치아 민감성이 증가하여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섭취에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노화로 인한 변화는 치아 주변의 연조직 감소와 함께 치주염 같은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노화로 인해 손상된 치아를 원래 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한 회사가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3년 전에 치과 의사들끼리 모여서 만든 회사입니다. 예. 제가 20년 정도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데 임상을 하면서 이를 어떻게 하면 안 깎아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치아를 굉장히 안 깎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를 보존할 수 있을까 이런 치료를 하다 보다가 임상 결과를 보니 생각보다 굉장히 우수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즉 탈이 안 난다는 걸 좀 알게 됐고요. 오래 쓸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더 고도화될 수 있는 이런 치료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치과의사로 살아온 강정호 대표는 2021년 회사를 설립하며 사업가의 길로 뛰어들었다고 하는데요.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치아 건강의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며 앞서가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제품 품질과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선보인 치아 복구 솔루션은 자연 치아 중 범랑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과 유사하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치아에 불필요한 삭제 없이 손상된 치아 부위를 자연 치아와 유사한 물성을 지닌 재료로 채운 뒤 전체적인 치면을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치아와 잇몸의 심미 기능을 회복시켜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치아를 보시면 구조가 삼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뭐 에나멜이라는 치아의 껍질 부분이 있고 또 상아질이라고 그 껍질 안에 있는 속살 부분이 있고 또 안에 신경이 있는데 이 에나멜만 복구를 하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삭제를 하고 또 에나멜과 다른 재료를 이렇게 끼워 넣었어요. 아시다시피 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금이 치아랑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지르코니아라는 재료도 치아랑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장 비슷한 재료가 저희가 쓰는 이제 개발한 재료인데 이게 이제 에나멜과 굉장히 물성이 유사합니다. 이런 재료들을 이를 깎지 않고 코팅하듯이 얇게 붙였을 때 십몇 년간 지켜보니까 탈이 나지 않더라는 거죠. 결국은 한 결과가 예뻐지고 간단하게 치료가 끝나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오래 쓸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솔루션은 치아가 노화나 외상으로 인해 앞니 잇몸이 꺼지거나 풍치가 심해 치아에 뿌리가 보이는 경우, 에나멜이 얇아져서 치아가 깨지거나 누렇게 보이는 경우, 치열이 고르지 못한 경우 등 다양한 케이스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치아 복구 솔루션의 핵심은 바로 소재와 초정밀 가공 기술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금속을 많이 썼었어요. 금속 같은 거를. 근데 요즘 들어서는 레진이라고 이렇게 물약같이 생긴 재료를 쭉 짜서 이렇게 조이면은 이게 굳어버립니다. 이렇게 때웠는데 이 재료의 단점은 굳을 때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모도가 자기 치아보다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강 내에서 오래 사용하게 되면 떨어지거나 닳아지거나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틈새가 생기면 벌어지면 거기서 재충치가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료라는 거는 점점 어떤 재료가 좋아지는 거냐면 반드시 강한 재료가 좋은 게 아니라 또 약한 재료가 좋은 게 아니라 치아랑 가장 비슷한 재료로 가야 된다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좋은 재료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상된 치아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변연 봉쇄가 중요하다는데요. 이곳에서는 초정밀 가공 기술을 통해 까다로운 장석 계열 세라믹 재료를 깨지지 않고 얇게 가공하는 것은 물론 원래 치아의 형태로 재현해 빈틈없는 밀착을 이뤄낸다고 합니다. 치아를 많이 안 깎기 때문에 마취를 할 필요가 없죠. 예. 그러니까 마취를 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만큼 고통이 없다는 뜻이고요. 이를 많이 깎지 않으면 이가 시리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 치아를 하지 않습니다. 오전에 이를 다듬고 그 중간 과정에서 두세 시간 정도 이를 만든 다음에 오후에 오면 붙이면 끝나거든요. 얇게 정밀 가공을 해서 붙이는 세라믹이 워낙 치아랑 비슷한 재료이기 때문에 붙이고 나면 재충치가 생긴다든지 시린다든지 탈이 난다든지 깨진다든지 이런 단점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기술력으로 불필요한 손상 없이 자연 치아에 근접한 안티에이징 솔루션을 선보인 이곳. 앞으로도 자연 치아를 보존할 수 있는 치과 기술과 재료를 연구 개발해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의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산업체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협력체제를 구축하며 인재 양성에 힘쓰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사람의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해 생산성을 높이며 인류의 물질적 풍요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21세기 세계화로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과학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발견한 기술이나 지식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다는데요. 이에 따라 대학의 역할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교육 봉사를 넘어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이끄는 산업 발전 선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대학교. 이곳은 1974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유서 깊은 사립대학으로 학생들이 학문적 성취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2022년에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학 링크사업단의 비전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산학일체형 전문대학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 지원, 그리고 산학교육, 그 다음에 상생협력,
그리고 지속가능한 체제를 구축하는 네 가지 방면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단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데요. 최근에는 산업체 재직자들의 직무 능력 향상과 기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산업체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해당 교육 과정은 산업체와의 산학 연계를 바탕으로 재직자들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최신 이론과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교육의 교육 과정은 현대 산업 트렌드를 반영하여 개발되며 산업체 인사와 교수진이 함께 참여하여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번 산업체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에는 식품, 유통 및 급식산업 운영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사업단에서 구축한 스마트 집단 급식실에서 현장 모니터링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급식실은 해썹 기반의 집단 급식실 공정을 반영해 검수와 저장, 전처리, 그리고 조리와 배식, 세척 등 6개 구역으로 구축했다는데요. 구역별로 실제 현장과 동일한 급식기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은 급식실을 둘러보며 참여 교수와 식품 유통 및 급식 산업 운영 회사 담당 인사의 유용한 정보 제공을 통해 단체 급식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직무 능력을 향상시킨다는데요.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아이디어톤 행사도 최근에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행사는 서울시의회와 연계하여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서울 지역의 사회적 이슈 발굴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행사라고 하는데요. 서울시의회와 함께 다른 전문대학 5개 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경진대회를 진행했는데 이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도 필요합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관점에서는 이미 유엔이 정해놓은 17가지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을 테고 특히나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디지털 역량 또 AI 역량 이 두 개를 기본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산학연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한다는데요. 대표적인 산학연 연계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캡스톤 디자인을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수와 학생, 산업체 인사가 팀을 이루어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과제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공동 수행하는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학생 스스로 창의적 사고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해 실제 산업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결과물을 기획, 제작한다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젊은 대학생들의 꿈을 응원한다는 테마로 저희 학교 시각미디어 디자인과 캡스톤 디자인 수업으로 진행하고 최종 런투드림이라는 컨셉으로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한 제품으로 출시까지 되었습니다. 본 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무를 통합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산업체 전문가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실무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고 그동안 배운 지식은 실제 제품화하는 과정에 적용해보는 경험이 수업의 가장 큰 만족과 본인의 진로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21세기 대학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데요. 앞으로도 산학연 협력을 통해 산업기술의 발전과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에 힘쓰길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라이즈 체계라는 새로운 사업 체제로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라이즈 체제에서는 지역 혁신의 주체가 대학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대학은 지역의 혁신, 또 산업계의 혁신, 또 대학의 혁신을 함께 이루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불청객인 모기와 초파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퇴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모기는 땀 냄새와 향이 강한 향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샤워를 자주 하고 향이 강한 화장품은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것이 좋고요. 배수구에 알을 낳고 번식하기 때문에 고인물은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초파리는 과일에 꼬이기 쉬워서 과일을 보관할 때는 냉장고나 밀폐용기를 이용해야 하고요. 초파리가 싫어하는 바질이나 로즈메리와 같은 허브향 식물을 집에 놔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